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하라. 임진왜란 온 더 보드. 모든 플레이어는 조선군 역할로 한 팀이에요. 매 턴마다 1부터 24까지 보드판의 번호 순서대로 일본군 말이 놓입니다. 조선군 말을 움직여 일본군 말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전투를 벌여 일본군 말을 몰아내세요. 카드 점수로 전투를 벌이는 전략 게임입니다. 게임 준비 1. 보드판 세팅. 조력자 카드와 일본 카드, 조선 카드 더미를 보드판 위 알맞은 자리에 놓았다면 일본군 말 6개를 노란색 지역에 하나씩 올려놓고 남은 일본군 말 10개는 대기 지역에 올려놓아요. 그리고 조선군 말 1개는 한옥선 위에, 나머지 3개는 숫자 없는 하얀색 지역 중에 골라 마음대로 놓아요. 키포인트 토큰 7개는 똑같은 이름이 적힌 자리 중에 골라 마음대로 놓아요. 게임 준비 2. 플레이어 카드 세팅. 플레이어 수에 따라 조선 카드 세팅이 달라져요. 2명일 때는 8장, 3명일 때는 6장, 4명일 때는 5장을 갖고 시작해요. 플레이어 2명으로 진행할 경우 8장씩 조선 카드를 나눠줍니다. 행군표는 1개씩 나눠 가져요. 카드 세팅은 모든 플레이어가 볼 수 있도록 자기 앞에 펼쳐 놓아요. 가져온 조선 카드에서 전쟁의 7변수 카드가 나왔다면 따로 보관하고 그만큼 다시 조선 카드를 가져와요. 게임 시작. 대기 지역에 있던 일본군 말 1개를 숫자 1 지역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시작돼요. 일본군 말은 매 턴마다 숫자 순서대로 하나씩 새로 놓인답니다. 일본군 차례가 끝났으니 플레이어 차례겠죠? 플레이어는 조선군 말 중 하나를 방향 상관없이 한 칸 이동시켜요. 이때 일본군 말과 조선군 말이 한 지역에서 만나면 전투가 벌어져요. 전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선 카드 한 장을 낸 다음 일본 덩이 카드맨 위에 있는 카드를 뒤집어요. 카드 점수가 더 큰 쪽이 전투에서 승리, 패배한 쪽은 점수 차이만큼 카드를 버리고 일본군 말은 대기 지역으로 보내요. 일본군이 졌을 때는 일본 덩이 카드에서, 조선군이 졌을 때는 전투를 벌인 플레이어의 조선 카드에서 카드를 버립니다. 만약 파란색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일본 카드 점수 플러스 3점이 됩니다. 파란색 지역인 이번 충주에 일본군 말이 올라와 무조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플레이어는 가지고 있는 조선 카드를 한 장을 내고 일본 더미 카드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뒤집어요. 조선군은 3점이고 일본군은 1점에 파란색 지역 버프로 플러스 3점이 되어 총 4점이 되었어요. 조선군이 1점 차로 졌어요. 전투에서 패배했으니 플레이어는 가지고 있는 조선 카드 한 장을 버려요. 만약 빨간색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조선 카드 점수 플러스 3점이 됩니다. 빨간색 지역인 13번 한산도에서 조선군 말과 일본군 말이 만나 한산도 대첩이 벌어졌어요. 마찬가지로 플레이어는 가지고 있는 조선 카드 한 장을 내고 일본 더미 카드맨 위에 있는 카드를 뒤집어요. 잠깐 한산도 대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쟁의 키포인트 토큰이 놓였다면 토큰 하나당 1점이 추가돼요. 여기에는 전쟁의 키포인트 토큰 2개가 놓였으니 플러스 2점이 됩니다. 조선군은 빨간색 지역 버프 3점, 키포인트 토큰 2점을 얻어 총 5점이 추가됐어요. 일본 카드 3점 대 조선 카드 7점으로 조선군 승리. 일본 더미 카드에서 4장을 버려요. 전투에 사용했던 카드들도 모두 버려요. 전투를 버릴 수 있는 조선 카드가 다 떨어지면 해당 플레이어는 죽게 됩니다.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전쟁의 7변수 카드와 무력자 카드, 행군표도 있으니 적절한 때에 사용하세요. 게임 종료. 일본 더미 카드가 다 떨어지거나 마지막 24지역 전투에서 조선군이 이기면 플레이어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반대로 모든 플레이어의 조선 카드가 다 떨어지거나 일본군 말 16개가 모두 한반도에 깔리면 플레이어의 패배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임진왜란 온더 보드였습니다. 자세한 게임 방법은 보드게임에 들어있는 게임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